한번 보고 갈게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야, 유리화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리화란 무엇이냐? 자, 유리화라는 단어 자체가 전반,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리화라는 개념 자체를 뭐 유리화 됐다라는 말은 하지만 유리화로 인한 변색을 이론화한 사람은 없어요. 자, 제가 이제 유리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자연치가 노화되는 과정 자체가 유리화예요. 자연치가 노화되는 과정 자체가 유리하다. 노화. 그럼 자연치의 노화는 무엇을 닮았느냐 하면은, 예, 저는 치아를 식물에 비유해요. 식물하고 진짜 똑같아요.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뿌리도 있죠? 줄기도 있죠? 잎도 있죠? 이파리도 있잖아요. 왜? 보세요. 자, 땅이 치은이에요. 치은이 땅이에요. 치은이 땅이에요. 자, 이 땅 밑에 이 치아에 루트가 있죠, 그죠? 루트가 있죠, 뿌리가 있죠? 자, 이 땅을 치고 나와서, 자, 여기 치아 위에 여기가 줄기 부분이에요, 줄기. 치관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죠? 관. 그렇죠? 그런 다음에 관이 허리까지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밖에서는 허리를 잘 안. 그 다음 위가 잎사귀라고 할 수 있어요. 위에가. 허리 위에가 잎사귀. 그렇죠? 식물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식물은 노화를 하긴 하지만, 그렇죠? 전체적인 생명, 그, 식물의 생명이 길잖아요. 그죠? 하지만 얘는 짧게, 짧은 주기로 1년 단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노화를 계속 반복하죠. 식물은. 근데 이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일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해가지고 사진 작업하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치아에 대해서, 그죠? 뭐 처음 생겨났을 때를 봄, 젊은층, 뭐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그럼 식물이 잎사귀. 단풍이 들어요. 봄에 식물이 새싹이 나왔어요. 쉐이드가 가장 이쁘죠? 밝고 연두색, 초록도 아니고 연두색을 띠고 있잖아요. 밝은 색감이 유지되고 여름 됐어요. 밝은 색깔이 죽으면서 진한 녹색으로 가죠. 그죠? 그런 다음에 가을로 가면 얘네들이 이제 색이 변하기 시작. 그게 변색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변색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식물에 변색되는 이유는? 보세요. 식물은 혈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 뭐가 있어요? 물관과 체관이 있죠? 생물 시간이요? 과학이에요. 쉐이드는 과학이에요. 물관과 체관이 있죠? 그죠? 물관과 체관을 하는 일이 뭐예요? 영양분을 식물의 잎사귀 끝에까지 다 보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을이 되면 얘네들이 색이 변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추워져. 그러면 얘가 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조직 자체가 죽잖아요. 얼기 전에 얘를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영양분을 안 주죠. 그러니까 물관과 체관이 비어버리죠. 그렇죠? 영양분을 안 주기 시작하니까 잎사귀 끝에서부터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죠, 그죠? 전전전전전. 그러다가 여기까지 다 하면 잎사귀를 턱 떨궈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치아의 이빨은 일부러 얘를 떨구려고 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떨구려고 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이 메커니즘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 물관과 체관이 없고, 혈관, 신경, 그 다음에 영양분을 나르는 각종 미세한 관들이 있어요. 그죠? 미세한 관들이 있고, 이 가운데, 치아의 옆모습인데, 가운데의 치수라는 곳에 혈관과 각종 신경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수에서 덴틴에 가까운 층까지는 혈관이 살짝씩 뻗어 있고, 그리고 혈관이 끝나는 부분에 덴틴층 끝까지 상아질 세관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나멜층에는 굉장히 얇은 관이 끝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식물과 한번 보자면 얘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인간의 노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각질이 생기죠. 발꿈치 뒤꿈치가 벗겨지고, 저도 점점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심장이 혈관을 돌리고 있지만 내 피부 끝에까지 영양분이 이제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노화죠. 그죠? 치아도 똑같아요. 치아도 치수에서 펌프질을 해준단 말이에요. 영양분을. 야, 에나멜층까지 가. 젊었을 때는 에나멜층이 손만 대도 느껴지죠? 그 왜 그래요? 끝에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죽으면 아무런 느낌도 안 나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펌프질이 끝나면 원래 그대로의 색상이 달라지는 거겠죠. 에나멜층부터 안 가기 시작해요. 신경이. 아, 영양분이. 영양분이 안 가요? 그러면 이게 에나멜층이 변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말 자체가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에나멜층에 가지 않는 것, 영양분이 가지 않는 걸 저는 에나멜 유리아라고 그냥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에나멜층의 변색이죠. 에나멜층의 변색이죠. 그죠? 이해가 가죠? 이게 에나멜층의 변색이에요.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유리아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얘네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치과에서 무슨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다시 젊어지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힘이 점점 바라면 에나멜층에 이제 다 비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에나멜층 자체가 다 유리화가 된 거예요. 변색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임상에서 가장 어려운 쉐이드예요. 이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임상에서 가장 어려운 쉐이드가 얘예요.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왜냐면 치과에서 만약 이 환자가 젊었을 때 A2였다. 에나멜이 변색돼도 치과에서는 A2로 의뢰를 해요. 근데 A2로 만들어가서 꽂으면 이거 아니라고 계속 리메이크를 때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약간 더 투명합니다. 이거보다 약간 블루이시합니다. 이거보다 약간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쉐이드 가이드는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에나멜 유리아예요. 잘 적어놓으세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에나멜 유리아는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A계열, B계열 그냥 쉐이드 가이드대로 의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쉐이드 가이드대로 만들어서 보내면 약간 어둡습니다. 약간 투명합니다. 약간 블루이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라이트 그레이시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아주 약간. 이게 에나멜 유리아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치과에서 이런 오더를 한다고 했죠. 약간 투명합니다. 약간 블루이시합니다. 약간 어둡습니다. 약간 그레이합니다. 라는 이 네 개의 단어는 얘가 어떻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더 투명해졌다는 얘기죠. 색깔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더 투명해졌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치과의 조명 또는 그 위치에 따라 사람들이 블루로 느낄 수도 있고 라이트 그레이시로 느낄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더 투명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캐치해내야죠. 그죠?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수들 한국 사람이죠. 거기 밑에서 개념 없게 일하는 위생사들도 아 이런 위험한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한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랑 대화가 안 되죠. 그들이 하는 얘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에나멜 유리야. 자, 에나멜층의 모든 관이
영양분이 안 가서 비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다음부터 덴틴층이 있죠. 덴틴층에 상아질 세관이라는 게 있어요. 에나멜층에 있는 아주 미세한 간보다는 두껍고 그 상아질 세관이라는 거는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왜? 덴틴층 자체가 노랗죠? 그리고 상아질 세관에 공급되는 영양분들도 대부분 노란색의 색을 띠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이 노란색을 띠고 있던 그 관이 비어버리겠죠? 점점점 안 갈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뻗었던 영양분이 점점점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그게 덴틴 유리예요. 그래서 얘는 덴틴층이 변색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세요. 보세요. 덴틴층이 유리화돼서 덴틴 유리화라고 해서 제가 덴틴층이 변색이 됩니다라고 했지만 이거를 해결할 때 보세요. 자연치에서도 덴틴이 유리화됐으면 에나멜은 유리화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이미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덴틴층까지 유리화됐을 때는 이 에나멜층이 에나멜 유리화된 것보다 훨씬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양상이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에나멜 유리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투명해지는 거예요. 어둡고 투명해지는 방향으로 유리화가 돼요. 하지만 이 치아의 유리화가 더 진행돼서 덴틴층까지 먹었다 라고 하면 그 덴틴층까지 먹은 치아의 에나멜층이 아까 에나멜 유리화된 것보다 훨씬 깊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색상 자체가 변해요. 에나멜층도 색상이 변해요. 그 색상이 변하는 게 뭐냐면 오렌지 계열로 변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더 투명하고 더 어두운데 에나멜 자체도 오렌지 색감을 띠게 돼 있어요. 덴틴 유리화에서는. 아시겠죠?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개념은 페이스북에 올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주말반 채팅방에서도 덴틴 유리화 얼마 전 제가 엄청 열받아가지고 설명하나 했죠? 그게 아니라고! 아니요! 이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이해가요? 그래서 덴틴층이 유리화돼서 변색되는 경향은 어떠냐? 물론 투명해지겠죠? 왜? 관이 비었으니까. 투명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노란색 관에 지금 영양분이 없어서 비었어요. 그럼 노란색이 남아있지만 애기들 오줌 눈 요강 보면은 오줌이 노랗지만 요강이 계속 깎아도 그때가 무슨 색으로 되죠? 오렌지색 비슷하게 되잖아요. 노란색은 산화되면 오렌지 계열로 가요. 노란색이 산화되면 오렌지 계열로 가요. 그죠? 그래서 덴틴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랗다고 하지만 얘네들이 비어가지고 얘가 변하는 거는 오렌지 계열로 가는 거예요. 얘는 투명해지면서 무조건 오렌지해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게 이거예요. 이거 당연히 쉐이드 가이드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덴틴층까지 다 없어졌다. 그러면 치수만 남아요. 이제 치수가 죽어버리면 이 치아는 죽은 거죠. 하지만 치수가 죽더라도 여기에 보철을 하는 경우도 꽤 있을 거 아니냐, 그죠? 이해가죠? 그래서 얘를 치수가 죽어서 변색되는 거를 저는 그냥 편의상 서비컬 유리화라고 해요. 이거는 치수가 죽었어요. 자, 치수는 전반적으로 붉은색 계열이죠. 치수는 붉은색이죠. 왜? 혈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붉은색이 치수가 죽었다라는 거는 혈액이 아예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빨갛게 물들어 있던 치수는 어떤 색으로 변하게 될까요? 우리 피가 났어요. 그 피가 딱지가 되죠? 공기와 만나서. 그죠? 무슨 색이 돼요? 갈색이 되잖아요. 하지만 어두운 갈색이 되죠. 어두운 갈색.
그래서 다크 브라운의 색감을 띠게 되는 거예요. 다크 브라운의 색감을 띠게 되고 다! 그리고 또 한 번 서비컬이 유리화 됐으면 이 덴틴층 역시 다크 브라운의 색감을 띠겠죠. 왜? 이 상태를 이미 지나섰으니까 이 오렌지빛도 쏙 빠져버려요. 그렇겠죠? 그럼 당연히 에나멜도 서비컬에 가깝게 변했겠죠. 그죠? 거의 완전한 유리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이 에나멜의 표면 자체는 불투명한 백디를 띠기 시작해요. 백디라는 게 그 뭐라 그래요? 석회화된 것처럼 겉표면이 불투명한 하얀색을 띠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죽어갔다. 여러분 왜 발치된 치아 꺼내보면 발치된 치아 꺼내보면 나중에 시간 흐리고 나면 아예 전체적으로 다 하얘지죠. 그죠? 그래서 에나멜 끝에서부터 그런 백반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런 치아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겉에 겉표면이 하얗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얀 것만 하면은 어두운 게 없어지잖아. 이해가 가죠? 그래서 가운데에는 표면 안쪽에는 다크 브라운에다가 엄청 투명한 거를 겁나게 넣어주고 그 표면을 불투명과 하얀 애로 딱 싸야지 구강내 꽂아주면 맞는 거예요. 어렵겠죠? 여러분의 평생 한 케이스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케이스를 할 기회는 많아요. 하지만 치과에서도 엄두를 못 내죠. 그죠? 그래서 환자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이거 아니라 이쁜 색으로 해드리겠다. 하지만 지들이 한 색깔 자체가 이쁘진 않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변색이 되는 거. 유리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리아라는 거는 치아의 노화에 대한 것이고 노화가 되면 될수록 유리화된 단계에 따라서 치아는 변색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연적으로 이렇게 에나멜, 덴틴, 서비컬 이런 단계별로 대부분 사람들이 유리화가 되고 또 노화가 되지만 다쳤어요. 그래서 치수가 상처를 입었어? 그러면 안쪽에서 유리화가 먼저 역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났다. 누구한테 싸워가지고 맞아가지고 치수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검도붉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에나멜 아직 살아있지만 거기서도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사람들이 약 부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치과계에서는 그걸 테트라사이클린 변색치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항생제의 하나예요. 테트라사이클린은. 하지만 그거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그냥 하나로 묶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항생제 부작용으로 생기는 변색치도 다양하게 분포를 하거든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전체적으로 불투명하고 어둡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투명하면서 어둡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에나멜 유리화를 하는 방법을 알고 또는 덴틴 유리화하는 방법을 알고 서비컬 유리화하는 방법을 안다면 어떤 변색이라도 여러분들이 파우더로 정확하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요? 이게 변색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시죠? 노화가 돼도 사고가 나도 약에 의한 것도 무조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 유리화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개념 끝났어요.